오늘 1월 26일 새벽 3시 49분 중국 쓰촨성 간쯔장족 자치주 루딩현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1,000m였습니다. 작년 9월 규모 6.8 강진이 발생한 진앙과는 8km 떨어진 곳으로 지진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을 작년 강진의 여진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재 1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 38분 현재 강력한 여진들이 벌써 7차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최근 중국 서부 지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티벳 시장 지역 그리고 중국 동북 삼성 백두산 인근 지역까지 중국 전역에서 강진들이 발생 중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2002년 이후 계속하여 분화 징후를 보이다 잠잠해졌던 이 백두산이 깨어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 발생 중인 중국 전역에서의 연속 강진들이 이 불안한 근거를 이 전문가들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이 백두산 천지 인근의 화산성 지진과 그 당시 중국 전역에서의 지진 발생 지역이 현재 2023년과 거의 똑같다는 것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과거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백두산 천지 근방에서 화산성 지진이 3,000회 이상 일어났었으면, 특히 2003년에서 2004년에는 한 달에 240번 이상, 시간으로 따지면 3시간에 한 번꼴로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백두산 장벽 폭포 아래 지열지대의 물웅덩이에서는 계란이 있고 온천수 수온이 섭씨 80도 이상으로 올랐으며, 백두산의 높이가 10cm 정도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와 함께 헬륨 가스의 분출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중국 지진을 점검해 보면, 먼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의 심각한 군발 지진은 이 지역에 핵무기 경납 시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부터 핵실험이 강행되었던 지역이며, 최근 중국 정부가 경납고 시설을 10배 이상 키우기로 결정을 하면서 한창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지역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윈난성과 칭하이성 그리고 쓰촨성에서 강력한 지진들이 계속하여 발생 중이라는 것입니다. 윈난성과 칭하이성 그리고 쓰촨성은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지역들로, 윈난성의 지진 발생 후에 칭하이와 쓰촨으로 옮겨가는 지진의 패턴이 대부분이며, 이 지역 근처에는 산샤댐과 장장 상류지류인 시로드, 샹자베이, 우둥덕, 바이어탄댐 등네 개의 댐들이 있기에 불안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 백두산 주변에서 지진이 매우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에는 240번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3시간에 한 번씩 지진이 났다는 뜻입니다. 진앙지는 천지 아래쪽 불과 2km 지점이었습니다. 그런 움직임은 1년이 지난 현재 더 가파르게 지진 발생 횟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 하에서 중국 현지 시간 1월 11일 오전 11시 34분 20초에 백두산 인근 중국 흑룡강성 이춘시 자이현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을 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21km입니다. 심각한 것은 작년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3시 37분 56초에도 백두산 바로 지척에 위치한 중국 길림성 송원시 채난현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을 했으며, 역시 백두산에서 멀지 않은 중국 동북 삼성 헤일룡장성 무단강시 무령시에서 현지 시간 11월 16일 오전 11시 28분 16초에도
규모 4.5 그리고 진원의 깊이 600km의 깊은 신발 지진이 발생을 했었고 이 중국 지진국은 이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추가 강진 발생 가능성을 언급을 함으로써 이 중국 역시 이곳에서의 지진이 백두산 폭발로 연계가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지진 진원의 깊이가 600km였고 이 지역에서 진원의 깊이가 600km 깊은 신발 지진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 우려가 되던 상황에서 걱정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최근 계속되는 동북삼성 지역에서의 군발 지진으로 인하여 중국 헬룡장성 우다렌츠 화산지대의 화산들이 연쇄 폭발을 할 경우에는 백두산까지 동반 폭발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며 중국 지진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이 백두산의 온천수 성분 중 하나인 이 헬륨은 이 맨틀 속에서 끓고 있는 마그마에서만 검출되는 헬륨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최근 백두산 주변에 수천 마리 뱀떼의 태이동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지난 1995년 일본 한신 아와지 대지진,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때와 비슷한 현상입니다. 또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이 백두산 주변 온천수의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현상도 이 백두산의 폭발 징후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위성국의 위성 관측 결과 최근 이 백두산 천지의 서쪽과 북쪽을 중심으로 지표면의 상승 하강이 지속적으로 관측이 되었습니다. 지하에 있는 마그마 챔버의 압력 변화에 따라서 지표의 내부가 팽창했다가 수축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 4월 14일 아이슬란드의 한 화산이 터지며 당시 VI가 4였던 이 화산 활동으로 유럽 하늘길이 끊겼고 화산재가 유럽의 하늘을 뒤덮어 비행기 대부분이 활주로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 후 얼마 뒤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했고 후지산이 강력한 폭발 징후를 보였으나 다행히 폭발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 인근에서 해저 화산이 화산 폭발 지수인 VI5 규모로 폭발했으며 화산 폭발에 따른 쓰나미로 통가 인터넷을 연결하는 유일한 해저 케이블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백두산 폭발로 이어질지 우리 모두 매우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